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지사 2차 주관식 논술형을 강의하게 될 양재학 산업안전지사 및 관련된 기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하는 이게 거의 293문항입니다. 293문항 퓨처 문제 및 기타 예상되는 문제를 이렇게 포집을 해갖고 섹션별 장별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을 OT 과정이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시간, 여러분들이 갈 운명의 시간이죠, 그죠? 어떤 위치냐 과정에서 위치, 회사의 위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TPO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PO 뭐죠? 그래서 여러분 TPO를 잘 구사해서 최단 그리고 빨리 효율적으로 합격해야 되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문 봅시다. 보면 1차 시험에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이렇게 스마트하게 학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출제 범위하고 보건법 시행령, 공표제 여러 가지 출제 영역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뭐 도랑을 정비하면서 과제 잡자는 구사를, 전략적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려 이제 기술사 서적을 이제 35권을 사실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된 자료가 국내 누구보다 좀 많고 하는 기법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자료를 10회 정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가장 최적인 합격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 혼합시켜서 구성되어서 편집하게 되었는데, 5점용 문항 말이죠. 설명하면서 그 문항에 예상되는 포인트를 잡아갈수록 실전 문제에 대들어 하겠습니다. 25점짜리 문제잖아요, 그죠? 25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5점용 문장까지 설명하면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전체를 구성을 봅시다. 제1장부터 제16장까지 부록까지 되어 있죠, 그죠? 1장은 산업안전 관련부터 2장에서 감전망치 9문, 27문 해갖고 정전기 29문, 방폭 22문, 14문제에 갖고 있는 5장, 그 다음 6장이 피해설배, 제7장은 전기화재 10문, 그 다음에 제8장에 전자파 6문이고 9장에 제9장에 변전설비, 10장에 섭취설비, 제11장에 자동제어, 자동제어 많죠, 그죠? 12장 KC, 요즘 이제 23년도의 문항을 살펴보니까 KC에 관련된 문항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 문제까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문항, 그 다음에 10점용의 전기안전기술사에 나왔던 문항이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가 약간 꼬아서 낼 수 있다 내기도 하고 실제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36만원 최근에 한 3년 정도에 걸친다는 걸, 그것을 이렇게 편집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록에서 최근 문제,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 131회 23년도 8월 26일날 시험 본 거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뭐 산업안전지사한테 복잡하게 말을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이죠. 20점짜리에서 여러 가지 5점짜리 넣을 수도 있고 10점짜리에서 5점짜리도 넣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산업안전지사만 만족할 게 아니죠. 이제 일까지고 뭐다, 전기안전기술사 또 다른 기술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초를 확실히 잡아놔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브로그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301조에서 320, 이게 7조까지죠. 7조까지에 대한 13문항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근화를 했다 보죠. 당근화 여러 책이 있죠, 그죠? 여러 책이 내에서 실제 산업안전지사 보면은 그 전공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내 가지고 좀 그런 문제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 가지고 새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사실은 완벽하죠. 근데 이게 293문제 이게 어느 생활 다 하느냐, 기술하고 달라가지고 문항이 깐깐깐깐하면서 길어봤자 막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것도 좀 요약하고 나면 2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막 초단 시간에 합격할 수 있지 않냐. 1차 문제인데, 근데 1차 시험이, 1차 시험은 뭡니까? 이게 오지 선다형이죠, 오지 선다형. 오지 선다형은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가 놓을 겁니다. 거기에서 막 이 전자책으로 놓을 거예요. 전자책을 놓으시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여러분 읽어보면 되니까 그것도 막 주로 이제 경영에 관련된 기업 진단 그런 문제가 제일 이렇게 아킬레스건인데 그것도 여러분 읽어보면 별 것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거는 모집 선정이 있기는 한 5회 정도만 이렇게 회독하고 나머지 요 이제 제 2차 시험인 여기 논술하고 단답형 이게 이제 접근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수업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이 유리한 방향하고 유리한 방향뿐만 아니고 가장 스마트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도 열심히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르면 학교한테 별 지장이 없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렇게 시행령에서 지도사의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에 대해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 그래서, 이제 2차 시험만 이렇게, 되죠. 그죠? 아마 기계, 기구, 위험 방지, 전기 방포, 정전기, 그 다음에 전자파, 감전, 컴퓨터, 개척되어 있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 자동차에서 다 커버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항수가, 전체 문항수가 몇 문항에 해당하면 1차 시험에서는 75문제지만, 2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논술이 4문제고 단답형 이렇게 5문제로 되어 있어요. 총 9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냥이죠. 2차 시험은, 과목다, 매과목다 이렇게 100점을 인정하면 40점 이상, 1차에서는 60점 이상 1차 시험, 2차 시험. 3차에서는 그러니까 6점 이상 득점하는 거로 면접시죠. 그죠? 자, 봅시다. 2차 시험의 기본 전략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말이죠. 그죠? 이렇게 5문제다. 5점짜리가 5문제, 25점이다. 5문제 모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문제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간단하게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답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기록하고, 끝, 마지막에 끝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한 줄 띄우고, 이렇게. 쭉쭉 쓰죠, 그죠? 쭉쭉 쓰고 나서, 그 쓰고, 한 줄 띄우고, 여기서부터 다시 다른 문이 이렇게 쓰겠죠, 그죠? 간단하게 쓰고, 답 쓰고, 이렇게 썼단 얘기죠, 그죠? 자, 논술 요령은, 두 문제 모두 25점짜리로, 되어 있죠, 그죠? 문제 기록하고 마찬가지 답 쓰고, 요구 사항을 이렇게 분야와 개조시 쓰고, 끝 기록하고, 한 줄 띄우고,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논술의 선택이 있어요. 단답형이 있고, 논술 선택이 있고, 이거 5문제, 이게 2문제잖아요. 5문장. 여기 2문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의 선택인데, 이게 2문제 중 1문제 쓴다. 그리고 25점. 이걸 하면 2문제 하면 50점이잖아요. 그죠? 50점에다가. 여기 25점이니까, 25점에다가 50점이 75점이나, 또 1문제 더 하면 25점 해갖고, 그래서 100점이 아니야, 이제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 문제만 선택하면 된다. 문제 기록하고 답 쓰고 요구사항을 이렇게 분해하고 개조수로 2 내지 3페이지 정도로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 기록하기 전에 100분이다. 상당히 이거 빨리 지나가 버려. 한 시간 반이니까. 기록진의 기획안, 즉 전략안, 전략. 전략안을 갖다가 간단히 문제지에다가 메모해 답안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즉, 머릿속의 지식을 손끝으로 옮기죠. 그죠? 안다고 하니까 막바로 쓰면은, 오버한다. 이제 또, 하나 막히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을 써야, 학기기 좀 수월하다. 아니죠. 그죠? 자, 2차 시간, 주관식 이렇게 시험 범위를 한번 보죠. 그죠? 전기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에 대한, 이렇게, 23년 7월 1일부에서, 이렇게 301조에서 328조까지 있고, 방포, 정전기, 전자파, 감전, 그 다음에 컴퓨터 제어 개수에 대한 관리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런 거다, 아니죠. 그걸 위주로, 학습해야 된다, 아니죠. 자, 암기 비법 해가지고, 반복과 연성을 해라. 그냥이죠. 자기 전에, 그날 기록한 것 3문제다, 2문제다, 보입니다. 순식간에 봅니다. 중얼거리면서 읽어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전날, 그 전날, 그 전날 기록물은 새로운 문제 기록 전에 반드시 한 30분 정도를,
한 문제 기록하는 그 다음날 한 문제,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다섯 문제 정도 할 수, 이건 충분히 다섯 문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간단간단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막 3일 하면 1일날 해부터 시간 1일날 2일날 한 거죠. 그걸 갖다가 휙을 또 보세요. 휙. 그걸 갖다가 요게라고 처음부터 다시 또 써보고 이러면 안 돼. 한번 보고 치우고 다음에 또 한번 보고 치우고 또 한번 보고 치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진짜 또 한번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날 저녁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자기가 기록했던 거죠. 기록했던 거 한번 휙 훑어보세요. 그래서 형광펜 칠한 것만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자기가 한 거에 중요한 것을 형광펜 칠하겠죠. 그것만 읽어보는 얘기죠. 대중교통이나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한 할 때도 써먹고, 동료와 대화할 때라든지, 또 집에서도 대화할 때도 활용하면 상당히 이게 빨리 머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자에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통화 옵니다. 통화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물어봤는데, 3차례 면접이다. 그래서 어느 능력이 표현력이 이제 부재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기술사도 2차가 1차 있고 2차가 있는데 면접에 이것도 문제더라고. 또 그렇게 이것도 평소에 언어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현력이 부족해야 된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쪽을 그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학습을 해야 머리가 깨어나고 그다음에 서로 연상이 되고 그래서 표현력이 좀 풍부해진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합격 지침을 봅시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기출 문제 그대로 기록하는 핵심 방법에서 기록 시간을 최대한 스피드하게 해야 되고 관련 해석이 더 필요한 경우 자료를 뒤지게 된다고 이쪽 재직 추천 이쪽 A군이 합격했으니까 우리 선배가 옛날 10년 전에 합격해서 이 자료 주고 이러면 이러면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전혀 필요 없단 말이죠. 왜 자기 시험 하기 싫으면 다릅니다. 자기 시험을 왜 하기 시험으로 하느냐 이지 아니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그런 시간 더 이어오고 기록하는 시간 낭비를 없애야 되고 또 기록의 비법에서는 한 문제 5점이다 불구하고 두 페이지를 인데 그거는 이제 압축을 기록해갖고 0.5페이지 이내로 하세요. 기록 같으면 한 문제 25점짜리 불구하고 4페이지 정도인데 그거는 막 2페이지 반 정도, 3페이지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록 시에 두 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인서받아 보면 막 이렇게 아무리 25점짜리도 20분 안에 다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하면 자꾸 하다 보면 요약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게 이제 기록물을 갖다가 이제 곱게 색조 화장을 형광펜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해야 됩니다. 그걸 뭐 어떤 게 뭐 빨간 게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는 색깔을 저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색깔 펜 넣어줘, 황립반으로. 특히 이렇게 강조할 점은 절대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덤비다가 지쳐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또한 워딩하고 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워딩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쓰세요. 디지털 자판에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 머리 넣은 거 아날로그에서 이렇게 손끝에 놓는다 그러죠. 기억 메커니즘의 방향으로서 된단 말이죠. 이렇게 워드를 치면 그죠. 그 얘기죠. 그죠. 답안은 양식을 출력하는 기록물 보안은 첨부 양식은 이렇게 보면 인터넷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죠. A4 용기되어 있어요. 아래 한 걸로 저장해서 보완하세요. 굳이 뭐 답안 용기 쓰려고 뭐 이렇게 그게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간단하니까. 자, 기록 시 주의점은 답안 양식 한 면만 기록하고 나머지 면은 빈 공간을 좀 두세요. 그림도 뭐 마인드 맵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답안 양식을 갖고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이쪽이 우리가 오른배이잖아요. 오른쪽 쓰고 나서 왼쪽 배는 거죠. 놔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MA이고 이게 1페이지고 여기 2페이지라는 2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죠? 작자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답안 기록할 때 1 개요 쓰고 뭐 이렇게 방가로 2 특선 쓰고 1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쓰세요. 막 두세금방이 없고 그죠? 이렇게 딱 문제 쓰고 나서 답 막벌 밑에 쓰세요.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 어떤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걸 또 요구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빈 공간은 뭐냐?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비대는 빈 공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 그림이라든지 두문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록물 보관 한 번입니다. 파일수를 이용한다. 그죠? 그럼 한번 기록을 나와서, 뭡니까? 다시 재기록할 거 없습니다. 그냥 두세요. 하다 보면 착착착 몇 번 하다 보면 뭐죠? 처음에 못한 거죠? 옆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됩니다.
괜히 제차 정리하려고 시간 내버리지 말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지침입니다. 6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준비물은 이와 같이 준비물 해야 되고, 시험 시작은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막 할 거라고 봅니다. 9문제 등 8문제는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지 가업수행은 전체가 16페이지니까 읽어보시고, 22행입니다. 필기도구는 1.0, 옛날에 청색을 쓴 청색은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1.0이나 0.7, 0.5까지 검정색, 청색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청색 쓰면 아예 시험 배제입니다. 답안 장상품은 전략을 문제 씌워본 다음에, 그죠?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간단히 답지에다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략이란 건 뭐 별거 없고, 그림이란데 두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그 두, 요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뭐, 답지 아닌, 그죠? 시험지에다가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답지에다 기록하면 되겠죠. 막바로 막 답지에 막바로 기록하면, 이거 조금 너무 오버한다든지, 또 막히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유를 갖고서 읽도록 해야 된다. 100분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거든. 그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막 그날 시간을 이렇게, 꼼꼼히 하고 다시 찾아보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둑이 복귀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몸의 근력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려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장애에 대한 막대한 영향이 있는 술, 담배, 뭐 사랑에 그런 걸 금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수험자들이 걱정이 있는데 글씨체가 있는데 글씨체는 세력은 똑바로 쓰세요. 세력은 똑바로 쓰고. 글체는 약간 굳이 정자로 고집할 이유는 없고, 채점자리 알아보실 정도면 되죠. 글체가 험악한 경우는, 험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체는 보면, 글체 험악하죠. 야, 이 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나타난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로핵은 예를 들어서, 흰. 요러셨는지. 가로핵은 약간 올리라는 얘기죠. 그죠? 20도 정도 우상향하고, 세로액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양식의 글자의 크기와 기록은 이 무슨 양이냐면, 공중보야시킨다는 이 줄이 있잖아요. 그죠? 줄이 있죠. 그죠? 줄이 있으면은, 흰 글씨로 이러신다. 이 줄과 줄 사이에 어디 물리잖아요. 어떤 사람 대부분이 아니죠. 어떤 일부의 사람들 보면 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쓴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줄을 물리잖아요. 글, 씨, 이렇게, 막 줄을 치면, 너무 치면 왜 치면 안 해야죠. 그러지 말고 공중부행. 그래서 공중부행을 씁니다. 공중부행. 그러면 글씨가 조금 나빠도, 이게 줄과 줄 사이 보면 공중부행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쓰면 너무 작게 쓰면 안 적정한 크기에서 쓰면 된단 말이죠. 그 연습을 해보면 자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와 문제 사이는 한 줄 정도 띄우세요. 한 줄 정도. 그 다음에 기록이 반드시 박스 내라 범위, 이렇게 박스 내 있잖아요. 박스, 요 박스 있는데, 그 박스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박스를 벗어나지 마라. 이게 벗어나는 경우, 그건 잘못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된다. 하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5점용은 질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만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기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답안지의 이렇게 작성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답안지 즉시 작성은 반드시 있죠. 검정 필기, 이렇게 이상한 뭐 이렇게 유색, 청색 같은 거는 채점 안 한다. 0.7에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인이 알 수 있는 암시하거나 이런 거 뭐 표시한다든지 이상한 표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 이렇게 쓴 사람이, 이거는 특정인의 암호로 취급해갖고, 이거 문제가 되었어요, 실제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건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상, 문제의 순서에 관계없이, 그래서 문제 1, 2, 3, 4, 5까지가 5점형이죠. 그 다음에 6, 7, 25원짜리 문항이고, 8, 9, 선택형, 그죠? 이제 그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자기가 잘 쓰는 것만 이렇게 자기 쉬운 대로 이렇게 1번부터 문제 할 수도 있고 8, 9번부터 문제 할 수 있고 그죠? 다만 이제 문제 번호는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5점이 쉽기 때문에 이게 5점짜리 다 씁니다. 그래서 5번까지 순문제를 쓰고 6, 7번에서 이제 예를 들어 헷갈린다 하면 이제 7번을 먼저 쓸 수 있고 6번을 뒤에 쓸 수 있고 8, 9번에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 번호는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 문제를 다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정전기의, 예를 들어서 정전기의 대전 현상에 대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어야지.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그것만 키 되는 말만 해도 상관없다. 네, 그죠? 그래서 답안 양식이니까 요거는 이제 인터넷 찾아봐 있습니다. 그죠? 보시니까 22줄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에서 2차 시험에서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한번 봐요. 도대체 무슨 말 하냐. 5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기 화재 원인을 다섯 가지만 써라. 다섯 가지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점수를 준단 말이죠. 기술하고 다르려서 점수를 좀 풍부하게 주는 편이라. 이게 면밀한 얘기죠. 그 다음에 325조에서 뭐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섯 가지만. 하나에 1점 준다. 그 얘기거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틈새에서 요 가로 메꾸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그냥 5점 준다. 다 쓸 필요 없고 그냥 한국 및 유럽에서 적용 폭발 방지, 폭발 가스, 폭발 등급. 그 다음에 다 써가지고 요 가로 내면 기억 뭐다, 니은 뭐다. 뭐 니은, 그죠? 기억 니은 두 개밖에 없나? 그죠? 그래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대봐 세 줄도, 세 줄, 네 줄 정도 되건 네 줄밖에 안 돼. 그러면 엄청 시간 많이 남죠, 그죠? 자, 4번. K의 종합접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SPD인데, SPD 내용을, SPD 하나, 한 줄밖에 안 되거든. 그럼 SPD가 뭐다는 거 좀, 뭐, 종류라든지 뭐, 특성 그런 거 간단히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C에서 조각선에서, 이렇게 다음 무릎에 답하라. 그래서 무릎 1회만 이고, 무릎 2회, 그죠? 조각선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제수하면 이제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면에서 얼마나 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무릎 1에 대한 답, 무릎 2에 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쓰면 된다. 그냥이죠. 그 다음에 25점짜리입니다. 25점짜리가 이제 조금 이제 묘미인데, 이런 거 이제, 기술자들은 잘 쓰는데, 일반인은 잘 못 쓰죠. 자, 봅시다. 그런, 두 문제를 모두 답하라 했어요. 모두 답하. 하나는 답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답하라는 얘기죠. 정전기에 대한 마찰에, 코로나 방지하는데 정전 용량 측정. 그래서 무릎 1에 대한 답을 쓰고, 무릎 2에 대한 답 쓰고, 무릎 3에 대한 답입니다. 기술하고 그렇다면 요건 이렇게 나왔죠. 1, 뭐 2, 3, 1인데, 23년도부터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문제 쓰고, 그 다음에 무릎 1, 무릎 2, 무릎 4는 나눠놨어요. 그래서 좀 담아 작성하는 방법인데 출제하는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1, 2, 3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2, 3년부터 바꿨는데 다른 쪽에 산업인지 주사하면 그 화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계 그런 것도 다 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양식을 통일화시키다 그냥 이죠. 자, 7번. 7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1, 2, 3 이래서 각각에 대한 답을 딱딱딱딱 쓰면 되는데, 그죠? 뭐, 개요는 여기서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개요를 나타내면 해야 되겠지만, 쓸데없이 쓸 필요 없다. 그죠? 딱 쓰라 한 것만 쓰면 된다. 그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선택에서 8번부터 9번, 그거는 알아서 쓰면 되죠. 요거는 이제 그의 말로 기술자 지도지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보다 이렇게 기술자 문제는 뭐 대해서 뭐 포괄적인 문제이든 반면 이것은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채점하기가 좋도록 출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서 위험 특성에 대한 발화 온도와 1, 그 다음에 화염 일조 한계와 2, 채수성 한계로 3, 폭발 한계 4,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에서 산업 안전위에서 뭐 늦은 차단기에서 어쩌고저쩌고 네 가지만 써봐라. 그 네 가지만에서 보면 늦은 차단기를 해야지 네 가지 쓰면 조금 깊게 돼봤자 반페이지도 안 돼. 이게 뭐 빼. 그래서 늦은 차단기에 대한 뭐 내용을 좀 이렇게 예를 써주고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 반 정도 쓰면 된다는 거죠. 쓰고 나서 다 쓰고 났다 그러고 나서 쓰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이하 여백이라고 이렇게 쓰고 바로 밑에다가 이하 여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기출문항에 산업인력공단에 처음부터 시행한 것을 부터 해갖고 23년도까지 출제문항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 같더라고요. 13년도 22년까지 문제 형태와 23년도에서는 22년도 그 이전까지 하고 문제가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냐면 24년도부터는 23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놓을 거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25점 형태를 문제 모두 쓰고 무릎 1, 2, 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변경시키다는 얘기죠. 따라서 5점 문제는 질문한 것만
강렬하게 기록하라. 25번 문제도 강렬하게 1, 2, 가, 울음 1, 2, 3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또는 뭐뭐 대해서 각각 써라. 그러니까 강렬하게 기록하면서 관련 양도 약간 여행 쓴다. 그래서 이제 인강 듣고 시험 장치, A4의 강렬 노트, 인덱스, 카드, 이렇게 A5에 기록한 후에 형광펜으로 아름답게 기록해서 시각적 효과 극대화해서 암기, 복습, 매일 이렇게 보는 거로 한 문제 보는데 실제로 복습한 데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으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 카드 있는 것이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전에 시험 전에 일주일 전에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이 한 2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다음은 카드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인강 듣고 시험 양식에 이제 양식 그죠? 양식에 A4 작성한 후에 강렬 노트 이건 인덱스 카드입니다. 이게 보면 뭐 제가 이 선전자인데 하여튼 8mm 룰도 해갖고 이렇게 A5을 떼었니 그죠? 그래서 그 카드에다가 좀 적으세요. 그러면 함 적은 것을 다시 요에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생강펜으로 이쁘게 표시한 다음에 시각적 효과를 자꾸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암기 복습 매일 이렇게 한 문제 30 이내를 본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이런 식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A4 답안 양식에서 기록한 다음에 그 기록한 것을 다시 여기다 적으면 이 줄이 몇 개 안 되거든. 22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요약에 적을 하겠지. 요 무조건 하고 요 한 페이지에 내용을 다 이 기록을 해야 돼. 25전짜리, 5전짜리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옆에다가 우리가 오른배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맵을 통한 이렇게 작업 내용 계획 시작한다면 이렇게 나름대로 그죠? 맵은 별거 없어요. 마인드맵 하는 것은 뭐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칠해가면서 하면은 그걸 이제 자기 전에 한번 보는 게라 한번 봐가지고 모르겠다 싶으면 원본에 자기 쓴 거 있잖아요. A4 용지 쓴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좀 깔짝깔짝 읽기를 해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봤자 뭐 카드 뭐 한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을까? 한 5건 정도만 충분한 이게 70장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작성 다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시험 일주일 정도 앞에는 이 카드가 다 작성돼 있어요. 그래서 120분 안에 휙 보면 금방 봅니다. 이게 그죠? 매일매일 보는 거 이제 앞에 여기에다가 뭐 그 날짜 기록해 놨고 그죠? 그렇게 또 뭐 첨부하시고 요거 이게 메모를 한다니 그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럼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암기하는 거죠. 다 됩니다. 그죠? 이상입니다.